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 짠, 신, 쓴, 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박미연의 트로셋 천만. 노래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영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롯의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영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아시죠? 더 소리 질러. 전화 받으시면 뭐라고 한다고요? 저는 항상 이가이 러브레터. 고정. 그렇죠. 네. 저 차숙이 진짜 TBS 고정이에요. 그러나 항상 9시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죠.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좀 빨리 연락이 가야 될 텐데. 그래. 우리 이가이 아나운서가 사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팔색조잖아요. 귀엽고 섹시하고 영특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는 엉터리로 부르기는 하나. 일부러 그러고. 노래 엉터리. 아 약간 거기서 조금. 하지만 감사합니다. 선생님. 2356님이 월남쌈 너무 먹어서 소화시킬 겸 운동 나와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귀찮지만 이 목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해볼게요. 또 노래 배우시면서 소화도 시키면 좋잖아요. 아, 그럼요. 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수강생 이원의 김수아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TBS FM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곡 맛보기로 들어볼게요. 송구님이 노래 신나네 하셨는데 노래가 진짜 흥이 막 듣기만 해도 그렇죠. 들썩들썩하고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네. 국악 트롯입니다. 원래 이 진또배기는요 소떼의 네. 강원도 방언이에요. 자 원곡자는 1997년 이성우 씨의 데뷔곡이고요. 안타깝게도 사실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힘든 가수 생활하다가 2018년도에 췌장암 투병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우리 불운의 가수였지만 뒤늦게 우리 또 이 찬또배기라는 우리 네. 이찬원 씨가 미스터 트롯에서 부르면서 완전히 화끈하게 역주행 중에 있는 히트죠.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노래는요 사실은 이제 민간 신앙을 목적으로 하거나 경사가 났을 때 그 축하의 뜻으로 세우는 긴 대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마을 어귀 같은데 시골 마을 입구에 길게 이렇게 박아놓은 그 대 위에 그 새 모양의 그 장식을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풍년을 기원하는 거. 풍어, 바닷가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오게끔 그 기원하는. 그리고 또 풍랑이 심하면 사람이 배가 뒤집어지면 또 식구들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거를 기원하는 마음에. 무사 기원을 또 네. 비는. 그래서 이제 하는 그런 소떼다. 긴 대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네. 자 노래는 흥겹게 불러주면 좋아요.
오늘 우리 두 선생님이 아까 안녕하세요 올라와서 깨꾸리 같이 안녕하세요 여기 벌써 그러니까 이 노래에 딱 적합한 하이톤으로 맞추면서 네. 자 우리 이성우 씨의 노래 원곡이지만 우리 또 잔또배기를 생각하면서 시원하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몸을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서 헤이 헤이 어쩜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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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마리 소떼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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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춘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짐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오 진또배기 진또배기 어허이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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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노래가 부를수록 신이 나요.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이가희 아나운서가 여기에 대해서 막 엄청 열정을 보이네요.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한단 말이죠. 이 노래만큼은 잘 부를 수 있다는 걸 계속 저한테 어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본주루님이 이 노래를 가희 아나가 어떻게 부를지 굉장히 기대되네요. 배꼽 잡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아주 얼른 깜짝 놀라는데 먼저 한번 앞 소절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 먼저 달려갑니다. 처음 하는 거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례적인데 네. 준비 시작 어쩜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헤이, 헤이. 진또배기 설수 진또배기 설수 진또배기 네, 지금 뭐 노래로 퀴즈 맞추는 시간 아니죠? 네 노래로 퀴즈 맞추는 시간이 있던데 월요일인가? 허밍같이 했나요? 허밍 촌마을에 너무 신나가지고. 네. 자, 여기에, 이게 140템포거든요. 네. 그리고 좀, 음을 좀 쪼개라. 소리는, 촌마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음을 쪼개주면 잘 들어보면, 촌마을 어귀에 서서, 이렇게 좀 굴려주는 국악 트롯이기 때문에. 촌마을 네, 죄송합니다. 허기. 잘못 말했습니다. 쪼개라고 하셔가지고.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그렇게 좀 떨림이 있는 것처럼 음을 쪼개주는 게 좋다. 자, 요거를 우리 이, 이원혜 씨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님이? 오늘은 준비. 반대로 가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LOD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준비! 헤이! 헤이!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촌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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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춤이 절로 나잖아. 선생님 저 건의할 거 있어요. 네, 저희 노래할 건의할... 때는 그냥 들으시더니 네. 우리 이원혜 씨가 노래할 때는 막 얼쑤 음을 쪼갰잖아. 추임새도 넣어주고 음을 쪼개니까 저 노래... 저절로 어깨춤이 나오는데 그 노래가 너무 심심하게 들리잖아요. 양손을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놓고 동요 자세로 있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게끔 촌마을보다 촌마을 허기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자 단지 진또배기 요거 할 때 하나의 포인트를 주자면은 자 스타카토로 끊어주는데 우리 그 잔또배기는 진짜 잘하네요. 워낙 이 발음이 또렷해. 딕션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헉헉헉 하면서 이렇게 단전으로 소리를 탁탁 끊을 수가 있어서 보통 하나면 진또배기 해도 흥이 떨어지질 않는데 일반 우리들이 잘못 부르면 진또배기 진또배기 하면서 배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진또백 배에다가 기역자를 붙이면서 여기다 스타카토를 한번 주는 거예요. 뺏기. 근데 진또백 보고 딱 끊어버리면 안 되고 보세요. 돌멩이를 세게 던지면 땅 하고 뭐예요? 물장구가 치는 것처럼 진또백. 그럼 기자는 절로 딸려오게 해야 돼. 진또백. 진또백.
그러면 기자가 살짝 딸려오면서 귀가 안 들리는데 선생님. 예, 그렇게 안 들리게 그러나 진또백 하고 끊는 게 아니라 진또백. 어 진또백이. 오지 그거 이번에 잘했어요. 진또백이. 그거 아니고. 진또백. 몸이 배기는 느낌. 그러니까 아 자 우리 김수아 씨 자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준비 고기 진또백이 진또백 백. 요 백자대 액센트를 준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준비. 으쌰 으쌰 으쌰. 원투 시작. 어촌 마을 오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 할 수도 없다. 아 진또백이 옳지. 진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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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백. 하고 잠깐 텀이 하나 있어요. 반박의 텀이. 네. 그래서 진또배 배로 끝내지 말고 백 진또백 그다음 한 호흡으로 키 단독 호흡으로 가줘야 돼요. 진또백이 이어지지 않게 진또백이 아시겠죠? 자 진또백이 여기부터 다 같이 준비. 자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진또백 진또백 네, 벌써 오리가 훨 날라갔어요. 오리 세 마리부터는 네. 오리 세 마리는 교통정보 듣고 와서 찾자고요. 좋습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와서 트롯의 참맛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트롯의 참맛 오늘은 이찬원의 진또배기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미연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TBS 앱은 무료입니다. 호탕한 알밤님이 진또배기는 역시 원예님이 최고야. 또 매력보이스님도 원예님 강약 조절 너무 잘하시고 노래 너무 잘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윤세호님이 코봉이는 역시 목소리가 좋다고 이렇게 많은 칭찬들 보내주고 그 계십니다. 그 와중에 오늘 최고 열정을 이 노래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 뭐 없어요? 그 제 칭찬 문자 한 1000개 정도 왔는데요. 많아서 안 읽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부족하니까. 알았습니다. 네. 자, 진또배기가 제목이니만큼 또 사이사이에 진또배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진또배기하고 늘어지지 않게 이 배자의 기자의 초성을 받쳐줘라. 그래서 진또배기 진또배기 이렇게 이번에 잘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진또배기 끊어주고 키 이 기자는 단독 호흡으로 가라. 이것만 하면 이 노래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아셨죠? 항상 이렇게 얼결에 된 걸 갖다 잘했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성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성공을 했는지. 자 이가희 아나운서 달려갑니다. 하나 둘 진또배기 해. 진또배기 진또배기 옳지. 진또배기 다음에 오리 세 마리. 오리 세 마리 소떼에 앉아 자 진또배기 해.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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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내려와야 되는데 또 모진 비바람 다들 또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네. 돼요. 우리는 위로 날아가고 또 긴 장대 위에 장식용으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할 때는 올려. 오리 세 마리. 자, 모진 비바람은 이제 바람이 내려와. 모진 비바람을 견디. 이때는 신나게 달려가는 것보다 조금은 모진. 이렇게 바다의 그 파도의 리듬을 탄다는 마음으로 춤을 추듯 가야 돼요. 모진. 자, 여기 있게 한번 가볼게요. 원, 투, 시작. 모진 비바람을 감정 좀 넣고. 나와의 심술을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또배기 해. 진또배기 진또배기 옳지 해. 어이 어이 자 후반부에는 바로 이 어디야 요것만 이제 좀 잘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입을 벌리고 하면 온갖 파리모기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음을 좀 쪼개줘라. 어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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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이게 노래다라는 거를 보여줄 김수호 씨 먼저 달려가세요. 몸을 쪼개라. 그래서 어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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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셨죠? 몸을 움직여야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시작.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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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야. 괜찮아. 괜찮아. 어려워요. 어려워. 야, 여기다 막 콧소리까지 들어가니까 웃음이 절로 터져. 너무 잘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현지님이 코봉이가 진또백이라고 진짜라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항상 조용한 이원희 씨가 오늘 웃음 보따리가 터졌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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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같이 가면서도 이렇게 강약 강약 가주니까 리듬 타기가 수월하잖아요. 우리 김수아 씨 한 번 더 도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버튼이야 오늘. 어디서 아니에요. 아니요. 자, 준비. 자,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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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야. 자, 박수. 박수. 이 웃음을 금방 쑥 들어가게 해줄 자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 도전. 자,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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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네,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풍호와 풍년 마무리 같이 가겠습니다. 풍호와 풍년을 빌면서 1년 내내 기원하네. 자, 엑센트. 진또백 진또백 진또백이 진또백이. 자, 진또백이하고 어이 어이 하다가 보니까 다 끝났잖아. 좀 시간이 괜찮으면 한 명씩 1절씩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시간이 안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자, 김수아 달려갑니다. 자, 준비. 자, 여러분 누가 잘하는지 투표 좀 해주세요. 자, 먼저 김수아 코너 달려갑니다. 옳지. 자, 네 박자. 원, 투, 시작. 허천 마을 거기에서 얼쑤.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좋다. 진또백 얼쑤. 진또백 얼쑤. 바다의 침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또배기 진또배기 이렇게 일절이 길 줄이야. 아, 수아님 한 표 왔네요. 아니 지금 보니까 이거 투표해달라고 하니까 온힘을 다해서 막 꺾기도 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교를 다 그러니까. 넣으시네. 이거 한 명씩 다 들어보려고 했더니 또 시간이 안 되네. 3027님이 아, 콧소리 임계치 넘었다고. 그럼 짧게씩 한번 그러면 여기 아, 1차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래요, 그래요. 앞부분만 네.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해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름을 호명을 하면 그분이 하기. 네. 자, 먼저 우리 김수. 김수아가 아니라 이원예 씨 달려갑니다. 준비 시작. 어천 마을 아기에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 옳지. 진또배 좋다. 다 함께 어이 어이 어이
알겠습니다. 어우, 진토백이 이게 어렵네요. 예. 네, 아까는 쉽다면서. 진토백이 요거 하는 게. 네. 그래서 문자로 뭐, 송금님이 이가희 아나운서 진토백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진짜라고. 진짜백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배운 이찬원의 진토백이 원곡 준비해놨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따라 불러보시고요. 내일 라이브 초대석은 가수 금잔디 씨 함께합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매주 수요일엔 드롯의 참아! 참아!